어릴 적 제가 태어나 처음 키운 생물이 시몬키였습니다. 때는 파이어로 1997년. 그 당시 문방구에서 도깨비 새우라고 불렸던 시몬키를 사기 위해 앞발을 졸라 5시간 동안 이곳저곳 문방구를 다니며 시몬키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마지막에 집 앞 문방구에서 구매했죠. 그날 아빠한테 처음으로 맞은 날이에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 트리옵세라는 녀석도 나와서 키웠었죠. 다시 시간이 흘러 유튜브를 시작했고 이제 키우는 것보다 먹는 게 관심이 생겨 시몬키와 트리옵세를 키워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우선 열 녀석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세팅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시몬키 열어버섯. 자, 이렇게 시몬키를 열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광고 절대 아닙니다. 레돈레산.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 수돗물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동물을 키울 때 수돗물 말고 정수된 물, 생수 이런 거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돗물. 삶아서 해도 꼭 수돗물을 용기에 4분의 3까지 채워요. 그래서 바로 워터 야 락처. 자, 이렇게 채워주고 보면은 1 플러스 2 이게 뭐냐면 여기 안에 알과 그 알을 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부어버려. 우야 동물이. 자, 이제 요거를 먹을 거니까 미리 젓가락으로 한번 저어줄게요. 자, 이렇게 젓고 젓가락 어차피 먹게 되면 한번 빨아봅니다. 아, 구라예요. 짠데? 진짜 먹었어? 아니 살짝 닿았어. 짜다. 이게 여러분 시몬키는 바다새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바다새우가 이런 조그마한 곳에서 부화하고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리고 검은색 조그마한 게 동동동동 떠 있잖아요. 요게 바로 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얘네가 2일에서 8일 정도면 부화를 해요. 근데 제품 안에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뭐야 은혜야? 공기방. 땡. 이거 이게 스포이드로 딱 해가지고 계속 앙 먹으라고 하는 거. 내가 맞추면 지랄. 근데 쭉방이 태어나고 욕 안 하기로 했잖아. 지랄이 욕이야? 욕이면은 너 대구미 사과의 지랄 마구 법석을 떨면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봐봐. 여러분 지랄이 맞습니다. 제가 대구미 사과 들고 있습니다. 지랄하지마 은혜야, 지랄하지마 은혜야, 지랄하지마. 자, 요걸로 두세 번씩 매일매일 산소를 공급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인기요 이런 식으로 하고 누른 상태에서 밖으로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쏙 빨려 들어가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알부터 먹으면 벌써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맛을 알려고 지금 이 컨텐츠를 하는 건데. 그리고 따뜻하고 빛이 있는 곳에 잘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몬키가 태어나면은 요 먹이를 줘서 그냥 키우면 됩니다. 다음은 트리옵스. 트리옵스가 더 간단하네. 자, 그럼 트리옵스는 여기 잘 보이는 요 컵에 왜? 얼굴이 어? 얼굴. 자, 트리옵스는 여기 잘 보이는 컵에다가 이렇게 오 진짜 징그러워. 그래? 이상해? 그 정도야? 네네 조금만 봐 여러분. 하더 봐요. 자, 똑같이 워터야 물을 받아주고 여기 알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여기를 빼가지고 위에 알이 붙어있는 거를 좀 쳐줍니다. 그리고 이걸 열어줘요. 그리고 여기 스포이드 있죠? 자, 이 스포이드로 얘네들을 키울 물을 빨아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뚜껑을 닫고 위아래로 10번 흔들어주래요. 그래야 여기 안에 있는 알들이 오 갈색깔 조그마한 알들이 보이죠? 이게 전부 다 알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그리고 요거를 다시 열어준 다음에 물에다 요거를 같이 이렇게 빠뜨리려고 하거든요. 자, 요렇게 마저 알까지 탈탈 털어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몬키와 똑같이 밝은 빛 그리고 따뜻한 곳에 두면은 금방 부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클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언제 키워서 언제 다 여러분 그냥 잡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시몬키랑 트리옵스를 샀지만 오늘은 제가 논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냐? 시몬키와 트리옵스를 키워서 차마 제가 먹을 용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시몬키와 트리옵스랑 똑같이 생긴 녀석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을 잡으러 논으로 온 이유가 뭐냐면 트리옵스와 시몬키가 이 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시몬키와 트리옵스의 이름이 뭐냐면요, 시몬키는 풍년새우라고 하고 트리옵스는 긴꼬리 투구새우라고 합니다. 이게 딱 요맘때 3주 정도만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짧게 살다 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즌이 아니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왔고 지금 이 녀석들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제가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현지 농부시거든요. 아, 저기십니다. 아유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유튜브 자산모포님 아니세요? 투구새우 잡으러 오셨어? 아, 예, 맞습니다. 자산모포님이 긴꼬리 투구새우랑 풍년새우를 잡아보신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오게 됐고. 자, 그리고 우리 어서 오시오. 잠깐. 형님 그 수염 안 그리면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그리셔? 아니 모자는 또 뭐예요 형님? 가시 없어가지고. 아니 머리 왜 이래? 뭐 그랬어요? 나으리 이거 빌려드립니까? 갑자기 베트남? 아니 오늘은 사우디? 자, 그래서 이 두 분이랑 바로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녀석들이 논에만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논에 유기물이 많잖아요. 그 유기물 같은 거를 좀 많이 먹고 살고 모기, 애벌레, 작은 곤충들 이런 거를 좀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2005년에 멸종위종 2급으로 됐다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2012년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없는 애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애들이고, 다만 많이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유기농 논법, 농약을 안 치는 논에서만 서식을 합니다. 왜냐면 농약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볼 수 없을 뿐이지 이런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논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3주밖에 못 살기 때문에 더욱이 보기 힘든 것 뿐입니다. 여러분 풍년새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애들이에요. 일단 제일 가까운 논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포인트 왔는데 여기 맞아요? 이쪽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근데 서식하기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다 논에서 오는 물 아니에요? 논에서 오는 물인데 서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 흐른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네. 논에 있는 물을 좋아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논은 가을이 되면 물을 다 빼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번식을 하려면 한번 말라야 돼요. 알이. 아,
말랐다가 다시 젖어야 이 친구들이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면알이라고 하죠? 휴면알? 어.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지어낸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아 진짜 그 정신 명칭이 있어요? 형이 무슨 말을 해도 전 못 믿어요. 제람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얘네가 알을 낳고 마른다고 했잖아요. 마른 알 상태에서 동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몽키나 트리옵스를 구매하셔서 키우시다 보면은 알이 마른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그걸 물 안에 넣었을 때 부활하는 거잖아요. 모든 뭐 파충류 알이나 거의 대부분의 알이 시기를 놓치면 부활을 못하는데 굉장히 얘네들이 특이한 점은 바싹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키우기도 좋고 해서 많이 유통이 됐었죠. 논이다 논. 여러분 올챙이 똑같이 생겼어. 투구세우라. 여러분 저 왕우렁이도 사실 얘가 하는 행동은 교란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친환경 논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씨, 또 올챙이. 어, 뭐야? 야, 메뚜기 두 마리 넣었네. 왜 저기 떨어져 있냐. 리발 이렇게 돼. 이거 붕가붕가 하다가 여기 물속으로 떨어져가지고 수중 붕가붕가 하려고 했구만. 자, 그럼 그리고 보시면은 저쪽에 빨간색 알 보이시죠? 저게 바로 왕우렁이 알입니다. 자, 근데 저 왕우렁이 알에 신경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거를 먹을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근데 저번에 삐구 형님이 입에 넣었다가 너무 써가지고 태 뱉었는데 그게 왕우렁이 알이었어요. 그때 뱉지 않았으면은 삐구 형님 지금 유튜브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가열해서도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경독은. 어차피 먹을 사람 없어? 모보님, 여기 쭉 봤는데 없는데? 여기는 한 40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40개를 다 돌아다녀 봐야 돼요. 잡을 때까지. 날씨 지금 보여요. 해 개쨍쨍인데 여기서. 얼굴 다 탄 것 같아 벌써. 아니 잠시만요. 구하수에 선크림을 바르셨네. 어 바랐지. 와 뷰티 유튜버잖아. 근데 여기 한 군데 없으면은 여기 그냥 쫙 다 없는 거예요 거의? 보통은 얘네가 농약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붙어있는 논에는 살짝 가능성이 떨어지죠. 아하 트레드폭. 여러분 그 바로 옆에 논인데 여기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왕우렁이는 진짜 많아요 여기. 저기도 알또이네 리발르키들. 러머리다 러머리. 야 거머리 붙이자. 거머리 이거 붙이고 있기 가위바위보에서 몇 초 동안? 1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원래 이거 말한 사람이 걸리거든. 아! 바로 빠는 거 봐. 바로 빨아요. 얘 바로 빨아. 아파. 좀 있어봐. 좀 있어봐. 아파, 아파. 지 똥꼬 빤다. 아 형님 물도. 아, 엔지가 그게 뭐예요? 형님도 그러니까요. 아, 어, 느낌 나. 그렇지. 뚫어. 물려간다. 물려간다. 뚫어, 뚫어. 아~ 살 뚫어.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피가 빨리 안 나더라고요. 꽤 붙이고 있어야 돼요. 1분 지난 것 같아. 아니 아니. 5초 지났어요. 5초. 5초 지났다고? 안 빤다 얘. 에. 어, 잠깐만 흡착한 것 같은데? 흡착했어. 빨아. 아, 잘 못 뜯는다. 못 틀죠. 지금 한번 떼봐도 돼요? 아, 안 돼, 안 돼. 버려. 얘 잡으러 가봅시다. 이상한 거 하고 있었네. 자, 여러분, 틀이 없어, 없어가지고, 왕우렁이 알이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거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터뜨려볼까? 어. 우와. 우와. 진짜 따뜻해. 이게 해를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엄청 따뜻한가 봐요. 신기하네. 알을 위에 올라와서 낳는다. 알을 위에 올라와서 낳아요. 다 네. 육지에 낳아요.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알이. 그럼 물에 닿아라. 예. 형님, 이거 아까. 거머리 빨듯이. 멀리서 해요, 왜. 진짜 해줘기 바라는데? 진짜 해줘? 예, 네, 진짜. 아이씨. 와 남자한테 손가락 빨려본 거 처음이야. 아 진짜 뭘 진짜요. 당연하지. 자 여러분 이런 수로에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까마형이님이 미니족대를도 만들어놨습니다. 요걸로 여기를 한번 훑어볼게요. 귀여워. 뭐야. 오 야 왜냐 귀여워. 수로용이네. 없죠? 없어. 어 뭐 있어요? 자 물달팽이입니다. 물달팽이. 근데 이거 다 커도 얼마 안 크잖아요 그죠? 문양이 되게 예쁩니다. 산통 깨는 얘기지만 간 디스토마의 1차 숙주입니다. 저게 1차 숙주구나. 진짜 위험한 녀석이네. 근데 손가락 빠세요. 아버지요. 형님 여기 아주 흙탕물이고 좋은데요. 오 여기 뭔가 삘이 괜찮네. 죄송한데 이제 못 믿어요 자산 먹분이. 아니 나온다니까요. 나와. 진짜? 진짜 나와. 진짜로?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과연. 오 좋다 좋다. 다 모아 끌어. 야야야야 있어 있어. 있다. 야 맞다. 있어. 나와서. 나와서. 와 몇 마리야. 우와. 우와 진짜 트리옵스다. 시몽키도 같이 나왔습니다. 우와. 풍년새우. 풍년새우 이게. 근데 이게 그거보다 더 크다. 시몽키보다. 그렇죠. 시몽키는 바다새우고 요 친구는 민물입니다. 민물. 근데 생김새는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우와 너무 신기하다. 추국이 작은 것 같아요. 우와 딱딱해 딱딱해. 아, 딱딱해. 이것도 그거 아니야? 간디스토마. 아니야 아니야. 와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트리옵스랑 똑같이 생겼죠? 진짜 똑같이 생겼죠. 근데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인데 아...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맛도 비슷할 겁니다 무조건. 얘네 트리옵스라는 이름이 이유가 있잖아. 왜요? 눈이 세 개라서 트리옵스라고 그래. 아 그럼 트리 아이즈 아니에요? 끝. 그래서 여기 보면 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안점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점은 빛의 밝기와 어둡기를 표정 뭐냐? 라고 네이버에서 했습니다. 라고 칠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일단 넣어주죠. 자 들어가라. 정말 시몽키 한 번만 찍어볼게요. 정확한 명칭은 여기선 풍년새우입니다. 앵무새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순놈이네.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꼬리가 빨가면 순놈이야. 아 그래가지고 암놈을 이걸로 잡는데. 암컷도 빨가도 돼요? 잘못된 정보 전달. 라고 네이버에서 고소할 겁니다.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와 이게 지금 페트병이라 잘 안 보이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시모키랑 똑같습니다. 대박이다. 근데 잠깐만 이게 논에서 나오는 수로거든요. 그럼 여기도 있겠네. 있겠네. 오, 저기 이거 뜰채 한번 잡아보자. 와 이따 일로 보시죠 여러분. 잡아볼게요. 야 여러분들 논 안쪽까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논 겉에서 볼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무조건 잡아볼게. 절대 피해 끼치지 않게 찍겠습니다. 근데 개빠른데요 생각보다. 잡아보세요. 잡았다. 잡았어요? 우와 개쩐다. 여기로도 잡았어. 잡았어요? 오 코코코코코. 우와 뭐야 사이즈. 얘네가 5cm까지는 커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거의 성체급이죠? 다 큰 거예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삶이 남았고 그리고 네, 알을 다 깠겠죠? 네 알은 많이 났죠. 지금 우와, 시기에 일단 넣자.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건지면 될 것 같은데? 잡았다. 뭐야? 짧은 저 뜰채가 오케이. 이게 좋네. 두 마리 이렇게 오케이. 와 대박이다. 이게 맞네. 이렇게 얘들이 놉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땅을 파네요. 짐승은 파고 들어가서 숨는 거. 파고 들어가서 숨는 거. 한 마리 더 온다. 저 앞에 멍 때리고 있다. 여기 한 마리 잡고 오케이. 1타 2피하고 예, 얘도 컷. 3피하고 여기 4피하고 5피하고 6피까지 6피. 이야 씨. 배에서 파닥파닥 거리는 게 다 다리예요. 우와 이게 다리예요? 너무 신기하다. 자세히 보면 좀 징그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냥 신기한 존재예요. 우리나라 생물 같지가 않아 뭔가. 그러니까 외를 좀 잡는 느낌이에요. 자 일단 바글바글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풍년새우는 없네. 풍년새우의 습성을 하나 말씀 드리면 약간 논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었구나. 이봐봐. 있어요? 장난 아니게 많잖아. 다풍년새우. 우와 이거 다예요? 얘는 왜 초록색이에요 근데? 풍년새우가 논에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많으면 빨갛게 변하거나 녹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많이 변하면 그의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아 야야 처지 뭐라고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아, 여기도 이렇게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몬키 언제 먹어보겠어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뒤집어서 헤엄을 치네? 예, 예. 시몬키 애들도 뒤집어져서 헤엄을 치거든요. 배움 잘한다, 예. 손을 잡았어. 이거 봐봐요. 들어가. 아, 되게 부드럽다. 얘네는 되게 흐물흐물거리네요. 미끼로나 뭐 이런 거 못 쓰겠다, 근데.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헤엄 치나 한번 볼까요? 아, 뒤집어서. 우와 배움. 이렇게 배움을 하는구나. 귀여워, 맛있겠다. 와, 이게 헤엄친 거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너무 신기하죠? 야생 시몬키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초고새우도 그렇고 라이커 보스. 우와 개 커. 이거 진짜 초고새우인데? 들어가라. 뭔가 너무 세게 하면 갈릴 것 같아. 좋은 데로 가자. 아 힘들어. 이렇게 많이 잡아도 힘듭니다 여러분. 힘든데 너무 재밌어요. 잡기가 쉬워서 너무 좋다. 엉덩이 쪽에 보시면은 꼬리가 이렇게 두 개가 길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긴 꼬리 초고새우라고 합니다. 약간 하루살이 꼬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자 얼마 전에 하루살이 처먹었는데 안 좋은 기억 떠오르네요. 그거보다 맛있겠지. 얘네 생명력은 어때요? 수질은 화학적인 오염이 없으면 조금 견디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생각보다 빨리 죽어요. 기포기가 필수구나. 그리고 사실 집에 가져가셔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파는 트리옵스나 시몬키도 짧아요? 그 친구들은 제가 안 키워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진짜 많다. 그냥 건지면 잡아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쑥 하면은 바로 들어와요. 약간 밑장배기 하듯이 밑으로 쳐버리면 되던데. 여기 숨어있지? 밑장배기 새끼야. 그리고 얘네가 활동성이 엄청나요. 가만히 있으면 지네가 알아서 움직여서 나옵니다. 어디서. 와 여기 많다. 플라야가르 형님 저 여기 족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새물 나오는 곳에서. 없는데? 족대지? 없어요? 있다. 이게 너무 작다. 킵하시오 그래도.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얘네 날씨가 또 바뀌면은 바로 죽어요. 생명력이 2주고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다 큰 거예요. 자 뭐라고 하세요? 좋다. 맛있어 좋다. 우와 이때 잡혔어. 야 많다. 야 장어다. 장어 어디? 미꾸라지. 어디 장어다 장어. 아 아닌데? 뭐예요? 미꾸라지요? 미꾸라지 맞습니다. 미꾸리. 메뚜기도 잡았어요. 메뚜기 별게 다 나온다. 근데 두려울 수 없는데 얘네가 턴이랑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보니까 분명히 밟혀 죽었어. 미안해. 까마귀님 웃기게 봐요. 본인이 좀 재밌는 거 치잖아요. 본인이 제일 많이 웃어. 나 잘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죠? 가자. 잘했지. 올챙이. 이거 참개구리 올챙이 갑니다. 네, 참개구리 올챙이. 물방개. 이게 뭐지? 꼬마 물방개? 줄무늬 물방개. 줄무늬 있어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 아니죠? 맞아요. 아 근데 트리옵스가 안 잡힌다. 형님 아까 어떻게 잡았어요? 아까 난 잘했지. 분명 얘가 밟아서 죽인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명색의 족대로 구독자 만 명을 넘게 모았다. 자 잡았다. 봐요. 우와 진짜 잡히네 형님. 두 마리 잡아요? 잠깐만. 탈피 껍질인데? 얘네 탈피해요. 키워봤을 때 탈피했어. 각각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탈피 껍질입니다. 이거 저기, 뭐야? 이거 만지지 마요. 간디스토마 1차숙주. 바꿔. 안돼. 코난이네. 아 잘한다. 와 까망이 진짜 잘하신다. 한 번만 더.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 잘한다 하면 까망이 잘한다고. 불스님이 조정하고 있는데. 아 알았어. 나 엎어. 제발. 손으로 잡아봐야지. 뭐야. 손이도 쉽네. 잡았어요. 우와 귀여워. 아 귀여워. 빨리 먹어보고 싶네. 개맛있겠다. 이게 한 마리 더 있다. 사이 좋다. 얘도 잡을게.
얘도 잡아가. 오케이. 여기 또 있네. 여기 길 가면서 한 10마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에 다리 있네. 어, 4마리. 맨손 4마리 쉬운데? 4마리 일단 길. 오케이. 한 마리 더. 존잼.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처럼 큰 놈 한번 잡고 싶다. 아까 진짜 컸어요. 불스님이 잡은 게. 네 개 아까 또? 제일 큰 거 잡은 거? 10분 동안 해 가지고. 어, 고 콜. 커피 사기. 커피 사기. 고. 제야지 바보야. 저거 알았어. 야. 맨손잡기야. 야, 도구를 같이 써야지. 뭐. 아니, 당연히 방해하는 게 어딨어요. 맨손잡기, 맨손잡기. 아씨, 큰 놈 있을 텐데. 오, 크다. 아, 안 돼. 도망가지 마. 논에 못 들어가. 와, 진짜 개체수 많아요, 근데. 안 되겠다, 여러분. 저는 그냥 웃기겠습니다. 차라리 제일 조그만 놈 잡아서 허세 개부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야, 너 진짜 작다. 오케이, 아싸. 허세 부르기 딱 좋다. 오케이, 나 게임끝. 딱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산못보님이 잡은 것보다 커요. 에? 네, 여기까지 할게요. 뭐, 긴 말 필요하겠습니까? 불스님 먼저 한번 깔게요. 요겁니다, 요거. 어, 뭐, 그냥 그런 그래. 1번 자산먹보. 네, 봐봐. 아, 너, 나요, 놔. 너, 놔보세요. 놔. 크지? 먹보보다 커. 에이! 크지? 에이, 등갑 크기를 봐야죠, 형님. 근데 머리, 어차피, 형님, 커피 살 준비하세요. 아, 근데 봐봐. 아니, 봐봐. 커피 살 준비하세요, 진짜. 봐봐. 형님, 방금 크기를 보세요. 그냥 놀래 준비해요. 우와! 이게 유튜브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커피 15,000원 X발 쓸 수 있어. 웃겼으면 됐어. 이게 내 마인드. 존경스럽다. 아, 근데 불스님 거랑 형님 거 진짜 크다. 이거 불스님 거죠? 네. 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 바다에 있는 새끼 쭈구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진짜 크다 이거. 와. 요 정도만 챙겨가면 이제 충분하겠다 진짜.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잡은 총 조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았거든요. 보이시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지금 많이 잡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어가지고 나머지 방생을 좀 하고 필요한 만큼만 딱 가져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긴꼬리 투구새우와 풍년새우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얼핏 보면은 개깡부레끼 마냥 자빠져 있는 이 녀석이 바로 긴꼬리 투구새우고 그 옆에 저렇게 정말 보잘것없이 하찮은 녀석들이 바로 풍년새우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마리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유통되고 있는 시몽키와 드리옵스와 굉장히 흠싸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풍년새우는 물밖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물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몽키와 정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말 신기한 거는 시몽키랑 트리옵스는 바다새우고 얘네는 보셨다시피 민물에 살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둘 다 새우가 보는데 사실 둘 다 새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긴꼬리 투구새우는 특이하게도 화석생물이라 불러가지고 3억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을 낳고 알을 낳은 상태로 겨울을 그냥 동면하거든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도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 다시 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조건을 가진 녀석들이 시몽키와 트리옵스이기 때문에 시몽키와 트리옵스의 말린 알을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요거를 맛본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맛인지 정말 모릅니다. 근데 풍년새우는 모르겠지만 요 트리옵스 레기들은 아마도 갯강구랑 비슷한 맛이 날 것 같거든요. 리발. 자, 이 두 녀석들은 어떻게 먹어볼 거냐면요. 사실 얘네가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 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먹어볼게요. 사실 진짜 본연의 맛은 생으로 먹어보는 건데 얘네가 논에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만약에 바다면은 제가 아니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안 울어줘서 너무 고마워. 좀 순한 편인 것 같아요. 맞대. 자, 그럼 그래서 한번 지금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순해요. 라온이 자야지. 라온아, 이거는 있잖아, 봐봐. 이거는 너가 다섯 살에 사달라고 쪼를 시몽키야. 아빠는 그걸 먹었다고 말해줄 거야, 너한테. 아빠 먹을까봐 숨겨놓겠다. 너가 다 키우잖아? 아빠가 먹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너가 이제 일곱 살쯤에 사달라고 할 트리옵스. 이것도 아빠는 너한테 맛을 알려줄 거야. 선생님. 라온이 좀 재워볼게요, 여러분. 자, 맞아, 해야지. 후라이팬 잼! 그리고 바로 이거 그때 그거 하나 있더라고. 이거 한 5 덕선아 망했어. 자, 그럼 먼저 긴꼬리 투구새우를 한번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뇽뇽 그냥 살짝 해서. 자, 여러분 이제 요 트리옵스 있죠. 징그럽지. 오. 특히 배 부분은 징그러운데 윗부분은 되게 특이하거든요. 자, 들어갈게요. 오, 쉣더퍽. 잘가 보지. 잘가. 어우, 정말 아무 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간 안 할 거고요. 그냥 요 상태로 구워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냄새는 약간 뭐라 그래야지, 곤충을 구웠을 때의 그 냄새가 나요. 향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그리고 은혜야, 이게 안에 이게 그냥 들썩들썩해. 맞지? 들썩 와글와글 후루룩 깡깡. 자, 여러분 이게 조금 막 딱딱해지고 약간 굳어지고 할 줄 알았는데 안에 뭐가 되게 많나 봐요. 지금 날개가 약간 귀뚜라미 쳐올듯이 약간 들썩들썩하는 거 보이지? 껍질이네. 아, 공기가 차고 있는 거구나, 껍질에. 어이, 또 희한하네. 빨리 먹어 그냥.
어쩌다 너 이렇게 됐니? 초반에 이제 은혜 공개하기 전에, 아니 결혼도 전, 그 전에는 제가 막 혼자 러머인의 주방 부엌에서 으악 하고 있으면은 다시 와가지고 은혜가 오빠 괜찮아? 오빠 이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까지 유튜브를 꼭 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지금 자 변화됐다. 뭐야 다 익었잖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게 맞잖아 빨리 먹으라고 토해 빨리 먹어 토해 그래야 재밌어 조회수 많이 나와 토해 내가 언제 제가 지금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한 게 다 줄어든다 맞지? 응. 얘네가 쭈구라고 보이는 등 껍데기가 그냥 막인 것 같아요 막 와 이거 개맛없을 것 같아 얘네가 웃긴 게 뭐냐면은 갑각류는 아니지만 얘네가 어떤 동물에 속하는지 보면은 갑각류가 포함돼 있어요 근데 갯강류도 갑각류라고 그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갑각류에는 몸이 빠르겠잖아 열을 가면 왜?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둘 셋 옥시토신 아스타잔틴 웃기려고 한 거야? 아니면 진짜 그냥 카메라 봐봐 진짜로 한 거야? 아니 하나 이거 아니야 너 너무 궁금하고 중요해 근데 왜?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할 거야 김은혜가 지금 저 설마 옥시토신 웃기려고 한 거야 아 그지? 왜냐면 키토사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 야, 그래서 뭘로 웃기지 하는데 아스타잔틴은 이미 건너뛰고 맞아. 이거를 생각한 거구나 와 씨 다음에 뭐 할 거야? 페트로 도도신 알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트리옵스가 다 구워졌습니다 자 갯강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물이 살짝 비슷한 느낌이 나오네요 하지만 이 둘의 확연한 차이점이 뭐냐 갯강구는 바다에서 놀던 녀석이고 요 녀석은 우리나라 민물에서 놀던 녀석이에요 자 이제 풍년새우 시몬키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너무 부피가 적어서 살짝만 구우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 군데 다 모았거든요 자 이제 요거를 바로 딱 해가지고 들어가라 오 쉣 퍽 무슨 젓갈 같아 와 이게 뭐지 오 뭐야? 우와 전 같다 맞지? 지금 얘네가 굉장히 끈끈한 느낌을 가진 새우예요 트리옵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붙어있고 이런 형태가 아닌데 얘네들은 몸에 점액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좀 흐물흐물거리는 새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붙어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구울 때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한번 계속 구워볼게요 자 여러분 다 구워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그 풍년새우가 아니라 집 구석에서 먼지덩이 하나 뭉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넣고 약간 태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청소기에서 하나 꺼낸 거 아니야? 자 일단 이 녀석을 자 여기로 옮겨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트리옵스와 시몬키가 완성됐습니다 트리옵스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작은 거 얘는 지금 자기 그 투구 막에 완전 둘러싸여 있거든요 보시면은 자 한번 먹어볼게요 별로 안 날 것 같긴 한데 일단 냄새는 거에 넣어봐 너 진짜 변했다 옛날에 걱정해주고 했는데 왜 사이즈가 똑같다 뭘 너 표정 은혜 착각하지마 요새 너 여기로 다 나와 너 방금 표정 너 영상 보고 반성 꼭 해라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가 아니라 코가 왜 저렇게 생겼지 니도 이쁜 거 아니야 아니 콧구멍이 니 콧구멍도 너 그럼 왜 이렇게 애가 변했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됐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초배 고소한 맛이 나는데 살짝 곤충의 맛이 나요 귀뚜라미? 약간 그 맛 난다 건조귀뚜라미 식용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걸 먹어봤는데 약간 그 맛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소금을 치고 한다 그러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지 뭐라 그지 그지 나 오늘 분유값 벌어야 조회수 떨어지지 그러면 맞지 내가 그게 맞지 씨 변했네 그냥 소리 내서 웃어줘 나 그거 좋아해 너 그냥 왜 이렇게 웃으면은 내가 너를 웃긴지 안 웃긴지 몰라 여기 있잖아 아니 그래도 소리를 듣고 내가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네 표정 보고 희열을 느끼면 나 너 표정 보고만 계속 웃기잖아 자 여러분 이번에는 좀 큰 거 있죠 요거 완전 비닐막이야 이거 자 요거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저에게 힘을 주세요 출발 내가 가서 달래줘 내가 알아서 이거 맛 평가하고 있을게 이거는 좀 더 큰 귀뚜라미 먹은 것이 맛인데 약간 고소하기도 하면서 살짝 약간 모래가 씹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논 자체가 진흙이 약간 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기물을 많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계속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엄청 맛없는 맛은 아니에요 진짜 그냥 이게 정말 개체수가 많다면 미래 식량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얘네가 이렇게 성체가 되고 나서 한 3주에서 5주 정도 살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농약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농약이 없는 친환경 논법을 사용하는 논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서는 사실은 보기가 쉽진 않은 거죠 하지만 개체수는 시골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으로 잡아서 먹고 있는 거고요 자 계속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 관할 안 했는데 약간 짭조름한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괜찮네
그리고 요 날개 있죠. 자, 요 등갑 부분이 이렇게 날개처럼 되는데 요게 식감을 좀 더 살려줍니다. 약간 쿠션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어요. 막 역하지 않아요? 안에 지금 방금 즙이 살짝 나왔거든요. 보통 곤충을 먹을 때 즙이 살짝 나오거나 하면 이렇게 역해요. 그래서 뒷드라미 팔 때도 즙이 안 나오게 건조를 시켜서 판매를 해요. 방금 즙이 나왔는데 고소합니다. 그냥 담백한 맛이 나요. 그리고 사실은 객강고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객강고는 생김새가 너무 징그럽고 그래서 입에 넣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 객강고가 바닷가에 뛰놀고 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구역질을 한 경우가 커요. 근데 얘네는 뭐 그런 비주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트리옵스 다 먹었고 다음은 바로 풍년 먼지 입니다. 자, 여기 진짜 여러분 비주얼이 왜 지금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소기에서 하나 꺼낸 것 같은 비주얼이거든요. 오, 이거 트리옵스 뭐야 섞여있네. 염. 자, 요거 그냥 한번 딱 져가지고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 냄새는 똑같은 냄새가 나 트리옵스랑. 자, 먹어볼게요. 출발. 야,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무슨 맛이냐면 되게 짭조름한 느낌이면서 식감은 약간 바다 포도 식감이에요. 엄청 고소해. 약간 막 비리게 고소한 게 아니라 진짜 엄청 고소하고 바다 포도보다 조금 덜 터지는 짜자작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핥아. 야, 이거 너 잠시만. 자, 와, 이렇게 변했노? 미안. 와,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조금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맛은 이게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데 되게 고소한 인절미 가루를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 먹는 순간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얘가 엄청 대량 발생하고 아니면은 3주밖에 못 살지 않는 이상이면은 이거는 완전 젓갈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서 유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과장 더 하면은 진짜로. 그래서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거 좀 더 먹고 싶은데. 어? 여기 있네. 너네 깨어났구나? 아빠랑 가자.